잘 사도 돼. 버거킹에서 산 그 아이스크림 처음 봤어. 900원. 맨날 롯데리아 거만 먹다가 옛날에 맥도날드에서 이런 거 본 적 있는 것 같아. 종이 스푼하고 비슷한. 근데 버거킹은 처음이라 아이스크림 좋아하거든요. 햄버거 가게에서 나오는 소프트콘. 그래서 먹어본. 짜란, 집에 왔다. 오늘 일 막 열심히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생리라 배가 아파가지고. 집에 백숙이 있는데 닭고기가 되게 조금 들어있고 뭐 딱히 밥을 먹고 싶진 않아서 오는 길에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사왔거든요. 근데 버거킹은 원래 집 근처에 없는데 회사 근처에 있는 걸 발견 처음 발견해갖고 몇 년 다녔는데 1년 넘게 다녔는데 이직하기 전에 회사 말고 이직 후에요. 그래서 몰랐다가 오늘 발견해서 사왔어요. 근데 그 전에 편의점에서 신기한 거를 발견해갖고 사왔는데 포켓몬 사키 피규어라고 버전이 이래요. 버전 1인 줄 알았어. 이게 막 또 있단 말이야? 이렇게 사키 하는 것 같은데 너무 귀여워서 안 살 수가 없었고 가격은 5,500원이었어요. 비싸죠. 비싼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고 뭐 나올까 궁금한데 주황이니까 파이리겠죠? 제발 귀여운 거. 난 제발 귀여운 거. 근데 이게 사탕 같은 게 안 들어있네? 맨날 이런 거 비닐 구성이랑 사탕 들어있잖아요. 뭐 휴지신 같은 거 들어있어. 종이. 그냥 처음 봤어 이런 형식은. 안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겠죠? 제발 파이리인 것 같은데 꼬북이나 막 이런 애들 이상해씨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피카츄나. 근데 보니까 파이리인 것 같아요. 근데 파이리도 꽤 귀여운데? 근데 나는 솔직히 꼬북이 바다 아니면 이상해씨 봐. 아, 피카츄도 괜찮은데. 나라다다. 비싼 만큼 작은 비규어인데 5,500원이나 하다니 너무 비싸거든요. 쓸데없이 비싼데 짜리 몽뚱함. 이 눈썹은 또 디테일한 포켓몬스터의 파이리가 나왔습니다. 꼬리 약간 입체적으로 나왔을 줄 알았는데 그냥 동글동글해서 귀엽게 생기긴 했는데 약간 돈 낭비 같은 느낌이다. 근데 랜덤이라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을까. 마음에 들긴 드는데 애매하네. 피카츄나 아니면 꼬부기 뭐 이런 애들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이상희씨? 아 기침 나와. 이 버전이라고 하니까 버전이도 궁금하네요. 나중에 또 돈 생기면 하나 사서 한 두세 개씩 쌓아볼까요? 아직 제가 돈이 많이 없어서 돈을 아끼다가 산 거라.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버거킹 아이스크림은 약간 고급스러운데 덜 다른 맛? 근데 저는 롯데리아가 좀 더 맛있었습니다. 먹고 다 비웠어요. 컵에다 쌓아줄까? 컵 안에? 이렇게 다 먹었는데 왜 이래. 제가 요즘 마음이 심란해요. 야. 귀엽긴 한데. 이렇게 쌓아줄까요? 허비. 귀엽다. 이렇게 두니까 귀엽네. 마음이 심란하다. 그리고, 이렇게 키워주자. 귀엽다. 피신같이 됐네. 버려주고. 육개장도 먹고 싶어 사왔어요. 생리할 때는 뭐가 다 먹고 싶어. 그리고 제가 오늘 버거킹에 사온 게 콰트로 치즈 와퍼 세트 9,700원, 컵 아이스크림 먹은 거 900원, 치즈 스틱 축에서 2,000원인가? 행사 1월 할인으로 1,000원? 할인인가 봐요. 이런 때 할인해서 1,000원 빼주나 봐. 이 코코넛 시림프 3개. 칠리소스 플러스 3,800원 추가해가지고 총 15,400원이고요. 원래 9,000원 얼마였는데 제가 칠리기를 버거킹을 자주 안 갔으니까 한 번도 거의 몇 년 만에 가본 거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갖고 추가해서 좀 비싸졌는데 오늘 한 4, 5만원 쓴 것 같은데요. 돈이 좀 아깝긴 하지만 혼란이 없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버거킹 너무 몇 년 만에 먹어본 건데 좀 신기하지 않나요? 생기고 비닐이 너무 신기하게 생겼어. 일하시는 분도 엄청 바빠 보이더라고. 사람이 되게 많던데요? 비싸도? 그래서 아 롯데리아보다 사람이 더 많네. 비싼데 솔직히. 나는 저렴해. 이런 거 추가만 안 시키면. 난 추가시켜서 그런 거 같아. 아 이거 후라이. 이거 감자튀김인 거 같죠? 이거 프렌치프라이? 이게 좀 약간 독특하게 나오던데. 감자튀김인 거 맞죠? 아이 잘 안 보여. 이렇게 돼있어.
케첩도 넣어줬겠지, 당연히? 아이고. 맛있다. 오늘의 메인 메뉴. 햄버거. 및 치즈. 전 치즈 좋아해요. 리얼 와퍼. 영어 잘 있죠? 사실 영어 잘 못해요. 아, 케첩 따로 넣어주셨네요. 쏟아지면 안 돼. 그러니까, 네, 치즈튀김인 것 같아요. 리에페프한테 잘해주셨다. 근데 엄청 길어. 오, 치즈튀김이네. 완전 길어. 나 이렇게 큰, 긴 치즈튀김 안 먹어봐요. 처음이라. 좀 신기해요. 왜냐면 되게 길죠. 근데 저는 치즈튀김 마지막에 먹는데, 아, 여기 있네. 칠리, 트위스트 칠리 소스. 좀 저렴이. 다른 콜라 팔 때 엄청 길어요. 그리고 되게 버거킹 같은 경우는 안 시킨 지 몇 년 됐는데 가서 먹으니까 그냥 주문해서 포장해 오니까 시절보다 길어요. 그쵸? 팔 때 막 구부러져 난리 났어. 여기가 아이스크림 종이 제품. 뗄 수가 없어갖고 뭐 가위로 오를 수도 없고 이 상태로 퍼먹었잖아요. 전 접히지도 않아 잘. 근데 약간 이거 버릴 거예요. 낚인 게 뭔가? 이제 콜라도 먹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안 따져. 가위로 딱 잘라버린다.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절취선이 있을 거예요. 잘 벗겨지죠? 절취선이 역시 있어야 돼. 아, 배고파. 맘에 안 들지만 뒤늦게 리액션 해볼까? 에반데? 오반데? 맘에도 안 들면서 와 파이리 와 미쳤다 이럴 수 없잖아. 근데 파이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 영상 보면 화나지 않을까? 왜냐면 난 엄청 갖고 싶었는데 못 가졌는데 이런 비싼 돈 주고 샀으면 뭐 불만이 좀 있으실수록. 근데 저는 오복이 파라고요? 파이리도 귀엽긴 귀엽긴 귀여운데 색깔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잘 안 뜯겨갖고 비닐이 가위로 들었어요. 내 깊숙이 안 집어넣고 뜰 것 같아만. 그리고 오늘 커터칼 달라 그랬는데 강아지 커터칼 마음에 드는 게 있었는데 다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잘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아, 난 인기 되게 많구나. 인기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제가 팔려가지고 아깝다. 한 개나만 살 거야 저번에. 한 개 남았네. 저번에 안 사가지고 망했어. 씨. 이 버거킹이 종이백이 세 가지 안 쓰는 물건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 배고프다. 배고파. 이건 어디서 지금 영수 정도 버리. 바로 딸꾹질. 쓰레기 버리. 하나가 조금 흘렀네. 또 한참 걸릴 것 같아. 안에 쌓여가만 방에 쌓여만 가는 아이 짐들. 그러다 쏟아져도 뒤집나고. 이름이 뭐였더라? 이게 이름 까먹었어. 아, 화트로 치즈 와퍼 세트 먹어볼게요. 가격은 9,700원. 요거랑 콜라 화트로 했을 때는 9,700원. 사이드 메뉴 추가하면 좀 더 추가돼. 와 대박 엄청 크다. 사이즈 양정크네. 생각보다 짱 커. 대박 보상인데. 근데 치즈가 위로 올라가 있어. 나 먹어보라고. 이 햄버거는 그게 제 겁니다.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맛있다. 불맛 나는데요 불맛. 뭐야 이거? 햄버거도 이런 맛 나는 거 신기해. 사람들이 굳이 비싸도 버거킹 간 이유가 있었구나. 맛있어. 크기도 짱 큰데 고기 맛도 맛있네. 빵도 되게 두툼해요. 근데 크기가 커 보이는 이유가 빵이 두툼해서인 것 같긴 해서 조금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고기 크기가 그렇게 크잖아요. 아. 맛있는데? 나 느끼한 치즈도 좋아해서 녹은 치즈 맛있고 겉에 치즈는 또 안 녹았어. 그리고 양상추에 마요네즈 듬뿍에 약간 수제버거 맛? 진짜 맛있는데요?
알았어. 반짝 끊으면 약간 BLG는 서브웨이나 햄버거 치즈의 햄버거 맛이 있네. 얘는 샌드위치 맛이랑 좀 다르죠. 샌드위치는 여기 그 이번에 빵 부분이 좀 두툼하잖아요. 바삭바삭하고 얘는 약간 바삭한 게 아니고 촉촉해? 약간 촉촉이라기보다 잘 씹혀서 약간 포슬포슬한? 맛있는데. 하, 맛있다. 아. 왜? 스트리머분 영상 보면. 그냥 맛있어요. 이거만 하시는 분 있잖아요. 왠지 알 것 같아. 그러면서 막 킹받네. 그래서 무슨 말이 되지? 알려줘봐. 그랬는데. 얘도 막 맛있다. 맛있다. 그런 이유를 알았어. 진짜 맛있기 때문에. 맛있단 말밖에 감탄사가 안 나오네. 근데 전 롯데리아 파긴 해요. 아직까지는. 롤리는 솔직히 하루가 맛있어. 근데 이렇게 불맛 나진 않는데. 제 스타일이긴 해. 약간 토마토랑 그 마이너스 방상추 조합은. 그냥 빵도 약간 전 롯데리아 파기는 특유의 새참 냄새랑 치즈 냄새가 진짜 좋아요. 근데 전 롯데리아 좋아하는 사람인데 버거킹이 맛있다. 근데 이게 롯데리아한테 길들여져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근데 확실히 버거킹 맛있네요. 크기가 커. 좋아. 근데 좀 저 혼자 이렇게 먹고 영상 길어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목말라. 콜라. 콜라 제로. 그냥 기본 시켰는데 제로가 오네. 아 봉투에 써있는 것만 이렇게 써있는 거고 제로면 체크해주나 보다 이렇게. 근데 아니네. 기본 표시하려고. 맛있다. 제 저녁입니다.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이런 것도 재활용하고 싶은 마음인데 기름도 잔뜩 묻고 음식물 묻어서 안 돼. 버려야 돼. 포장지 디자인 이뻐. 근데 쓸데없어. 토마토 맛있다. 미쳤나봐. 너무 맛있어. 다 먹을 때까지 지금 한참 걸릴 것 같은데? 근데 배고파서 영상 끄기 싫어. 왜냐면 버튼 눌러야 되는데 귀찮아요. 배가 너무 고파. 아무것도 안 먹은 느낌? 점심에 돈까스 먹어가지고 별 안 먹을 줄 알았는데 밥 양이 적더라고. 마음이 좀 심란하네요 요새. 모르겠어. 맛은 있다. 맛있어. 근데 약간 느끼하게도 마요네즈가 좀 많아. 고기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빵이 커가지고 떨어져. 토핑이 자꾸 뒤로 빠지는데 햄버거 먹는데 특 다 묻히고 먹어. 더럽게 먹어. 안 빠질 수 없어. 패티 자꾸 뒤로 날아감. 토마토 자꾸 날아감. 내가 손으로 만져서 직접 옮겨줘야 돼. 왜 종이에 싸서 먹는지 알았어. 아 느끼한 부분 냠냠. 아 맛있다. 아 턱에서 쪼죽 소리 나. 안돼. 더 빠지면 안돼. 이게 바로 행복해져. 돈을 왜 벌어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려고 버는 거야. 안 굶어도 되죠. 맛있다.
이렇게 맛있다. 버거킹 확실히 좀 과하긴 해요. 근데 뭐냐면 치즈버거 맛인데 치즈라 그러면 치즈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어니언이면 어니언이 많이 들어간 느낌? 재료가 푸짐하면 비싸지고 맛있는 건 좋은데 치즈가 너무 많은데 근데 덕후긴 한데 좀 느끼하긴 해. 저처럼 치즈를 완전 좋아하는 사람은 추천해요. 아 이렇게까지 느끼하는 거 치즈는 못 먹겠다 그럼 딴 거 드시는 거 추천합니다. 근데 달콤해요. 제가 먹어보니까 치즈 많은 부분만 조금 느끼하다 나머지는 괜찮다. 손에 좀 묻는 거 맛은 있다. 본맛이다. 몰라. 배부른데 슬슬? 이거 하나 먹고 배불러. 양이 꽤 많아요. 살씨 같다. 한 모금만 먹으면 살안쪄. 이거 누가 그래. 살찔 것 같은데? 그냥 많으면 살찌지. 안찔 수가 없지. 근데 제가 밥을 잘 못 챙겨 먹어서 사실 이렇게 먹어도 되긴 해. 쓰러질 정도로 요새 모험이 없어요. 살기 싫다가도 먹으면 또 행복하고 나란 여자 제 뭔가 맛으니까 맛있어. 빵이 흐느덕거려요. 손에 다 묻어. 양파 매워요. 양파가 꽤 매운데? 좀 지저분해. 먹는 게. 자꾸 흘러내려가지고. 스테이크 느낌 좋아하시나? 버거킹 가시고요. 왕왕 국수해보고 느낌? 좀 과하고 비싸고 과하고 양 많은 거 좀 안 버거킹. 근데? 저처럼 그냥 적당히 먹고 맛있으려면 근데 롯데리아가 더 좋은 것 같아. 맛은 있다. 처음 먹을 때 엄청 맛있었는데 먹다 보니까 특유의 그 고기 향이 좀 이상해서 처음에는 5점 만점에 4.5점 먹다 보니까 3.2점 정도? 팍 줄었어. 왜냐면 양파 맛이 너무 과해요. 양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이 너무 과해. 냄새도 이상해. 콜라로 중화시켰다. 맛이 매웠다가 짰다가 적응이 안 되고 있어. 내가 너무 따구린 맛인가? 적응이 좀 안 되는데? 외국식 스타일이 웃은 거 아시네. 맛은 있다. 불맛만 좀 높게 평가할 것 같아요. 크기만 크고 양 많은 거는 비싸면 그럴 수 있다. 다른 데보단 다른 뭐 햄버거 집보다 비싸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약간 패티 이제 고기 패티에서 불맛 나는 거 그거는 높게 평가. 냄새가 좋아. 양파가 너무 과해. 아, 애기들 먹지 마. 주니어 세트 시켜. 애기들은 주니어 세트 있더라고. 그래서 전 주니어가 아니라서 안 시켰더니 주니어가 왜 있는지 알아서 같은 메뉴라서 주니어면 아마 양파를 빼주겠지. 애기들이 못 모르고 먹으면 약간 욕할 것 같은 과한 매움. 그래서 제가 잘못 걸린 걸 수도 있어. 왜 이렇게 맵지 않는데 재료가 생 양파 막 겁나 매운 거 들어간 것도 있어요. 살짝 찌간 양파도 있잖아. 딱 보면 그쵸? 아 배부른데? 그래도 햄버거 하나 먹고 엄청 배불러.
라면질 어떻게? 아, 감자튀김하고 먹지도 못했는데? 내일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회사 가져가서? 와, 대박, 겁나 배불러요. 나머지는 내일 회사 가서 먹어야 될 것 같아. 진짜 엄청 배불러. 아, 배불러. 다른 것도 먹고 싶, 리뷰하고 싶었는데 아쉬워. 회사 가서 리뷰하고, 이제 이카심으로 좀 이따 육개장 컵라면 큰사 발면 한 거 먹고 자야겠어. 아, 배 힘들어. 나도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사는 게 왜 힘드냐고요? 엄청 피곤해요 지금. 맛은 있어. 근데 피곤해. 심리적으로 좀 지쳐있어. 마음도 몸도. 맛있다. 라면 한 조각. 하지만 한 입에 삼킬 수 없었다. 배부르기 때문에 크기가 좀 커고. 와, 치즈 두께 봐. 이렇게 안 느낄 수가 없지. 치즈 좋아, 근데. 좋아해도 괜찮아. 엄청 배불러요. 사이즈 없었으면 큰일 났어. 이게 보니까 곱빼기처럼 약간 사이즈가 높더라고요. 하얗다가 안 했거든요. 엄청 배부를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클 줄 몰랐어, 솔직히. 까기 전에. 솔직히 햄버거 까기 전에 이렇게까지 클 줄 몰랐거든요. 엄청 크네. 예전에 한번 먹어본 적 있는데 크지 않았어. 아, 배불러 죽을 것 같아. 마지막 한 조각. 도전. 이제 한 입에 도전. 맛있다. 푸드파이터가 된 기분이. 햄버거 하면 이제 13분 넘게 걸려. 아, 죽겠네. 가방에 똥 한 치고. 오늘 먹은 감자튀김하고요. 다음에 케첩 가져가고 한 개만 넣어주나? 아니, 땡겼다. 두 개 넣어줘. 아이고, 아이고. 난리 났네. 아, 졸려. 피곤해. 말이 없어졌어, 배불러서. 아까 배고파서 막, 아, 빨리 먹어야 막 이랬는데. 배불러서 말이 없어졌어. 배가 불렀구만, 배가 불렀어. 그래서, 이 칭이주스, 나 새우가 세 마리인가? 새우가? 계속 회사 가져가서 먹어야 돼. 새우는 같이 가 먹어야 맛있는데, 진짜 너무 괜히 식었어. 좀 느끼하고 맵고 막, 지금 입만이 좀 그래서. 찝찝해서 저녁에 이거 먹고 잘 거예요. 라면 먹어서 먹을 먹는다는데 안 되겠어. 얼큰한 게 좀 필요해. 어, 버거킹 가서 치즈 메뉴 시키실 건데. 어, 트림나. 죄송해요. 저는 저처럼 이렇게 매운 거나 이거 매운 솔직히 맵진 않잖아요. 약간 얼큰한 거? 매 칼칼한 거? 매콤한 거? 그걸 드세요. 죽겠네. 아, 느낌. 치즈 좋아하는데 좀 다른 느낌. 아, 내가 다 메뉴를 잘못 선정했나? 아, 그래도 맛은 있어. 약간 뒷광고는 아니고 내 돈 내자는데 비쌌다. 햄버거 하나 먹는데. 후기. 롯데리아 가서 그 가격에 세트로 왕창 시키면 먹을 거야. 조금 후회됨. 근데 이게 몇 년 만에 간 버거킹이라 솔직히 먹어보고 좋아한 건데. 아, 햄버거 맛은 맛있다. 근데 이 가격에 사고 싶은 맛은 아니다. 그냥 그런 느낌? 맛은 있는데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긴 조금 아까워. 누가 사줘야 될 것 같아. 통평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개인차니까 뭐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화낼 수 있으니까 이건 개개인의 차이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배고파다. 아니, 배부르다. 배부른데 배고프다 그러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냥. 아, 정신 없어. 어지러워서 더한가 봐. 생리를 또 너무 우울해요. 그리고 쓸데없이 사람이 생리라면 너무 무리하거든요.
나만 그러니? 호르몬 조절이 안 돼서 엄청 우울해요. 다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스스틱. 어제 안 먹고 자서. 우울해서 자꾸 안 먹어. 안 돼. 뭐라도 먹어야지. 어지러워. 일 끝나고 퇴근하기 전에 올리고 있어요. 40초? 1분이면 타겠어. 와우, 연기 나는 거. 뜨거워. 깜짝이야. 포인트. 먹으면서 가야겠다. 맛있겠죠? 축 처졌어. 먹으면서 가야지. 익혀먹고 싶어서. 집에 오자마자 먹은 게 있긴 있는데, 닭백 속에 닭이 없고, 그냥 찹쌀만. 그리고 갑자기 초근에. 그냥 그렇게 먹고, 된장찌개도 콩나물 된장인데 좀 덜 따뜻한? 거의 아니군. 그 수준에. 짰어요, 여기다가. 좀 먹어봤는데 엄청 짜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먹고. 이 케첩이 또 사왔더라고요. 무작하면 짜먹어도 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될 것 같아. 어? 배터리가 없네? 배터리가 10화도 안 되네요. 회사에서 오면서 정신없어서 오늘 충전이 못했나봐. 버스에 오면서도 그래도 버스에서도 좀 뭐라 해야 되지? 또 기억이 또 안 나네. 딱해. 덜 익어서. 덜 익은 게 아니고 차가워. 배고파가지고. 기억이 안 나. 버스에서 뭐 말하려 했더라? 내 치매 수준이네 거의. 근데 하나도 뭐라고 하려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맛있다. 차가운데 맛있다. 좀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다 식어버린 감자튀김을 먹으면 맛있다고 하는데. 배터리도 없어서 불도 못 켜고 있어. 배고파. 케첩을 싸먹으면 되는데. 그냥 먹어야겠다. 대충 이런 내용이겠죠? 기억 안 나. 내가 내일도 울면서 하니까 잘 안 돼. 내일도 의사 설명 해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 미래도 막막하고 불안한데 힘도 없고 하면서 또 리뷰할 건 리뷰할 게 있어가지고. 배고파요. 맛있다. 충전되니까 불 켜진다. 뭐 하더라? 된장찌개가 너무 짰어요. 콩나물 된장찌개. 아까 했던 말인데 왜 또 하는데요? 진짜 잘 말했나 기억이 안 나서. 나 먹어 치울게요, 이거. 배고파요. 얘는 다 먹었고, 연두바닥은 조금 샀고, 10리터스에다가 새우 3마리인데 비싸요. 3,000원이면 버거킹에서 샀던 건데. 비싸더라고. 3개밖에 안 들었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거야? 하나에 1,000원 넘는 가족꼴이잖아. 근데 얼마나 맛있길래. 양도 조만하구만. 토스 때문에 비싸진 건가? 강아지 털 있어. 눈 치워. 됐다. 차가운데 맛있다. 데워서 안 데워졌거든요. 근데 맛은 있다. 아마 바로 먹었으면 맛있었을 것 같아요. 바삭바삭 튀겨가지고. 근데 식어먹고 맛이 좀 덜한 거지. 맛은 있다. 근데 새우는 역시 새우를 좋아해서. 새우는 어떻게 먹어도 정답이다. 살도 엄청 두툼해. 근데 가격 갖고 사긴 좀 아까운 맛? 바로 먹었으면 맛있었을려나? 좀 더 익혀먹고 싶어. 배고파. 진짜. 딱 봐도 배고파 보이죠? 먹는 폭풍하네. 감자튀김보다 체할 뻔했어. 급하게 먹어서. 점심도 있고. 그냥 국수 먹었거든요. 김치왕창에서. 가게 사람들이 좀 더, 다들 좀 이상하게 봤어. 김치를 좀 짱말린 말아 먹어서. 맛있다. 영상 편집하고 자야지. 먹은 게 두 개가 있는데, 리뷰를 못해요. 스포일러 하면. 하나는 인형이고 하나는
하나는 이제 장난감인데, 장난감은 주말에 시간 나면 안 싸우고 누구랑 좀 괜찮으면 그때 하려고요. 하루라도 안 싸운 날이 없어. 나 이제 그만 싸우고 싶다. 피곤해요. 몸도 마음도. 전부 다 지쳤어. 지친다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원래 저도 그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그런 말 들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네. 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